최근 몇 년 사이 청년몰이 전통시장계의 트렌드가 됐는데요. 안동 중앙신시장도 청년몰을 개장하면서 상생 바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신시장에서도 가장 한적하다는 포목 상가지구. 빈 점포 사이로 모던한 인테리어의 매장들이 불을 밝혔습니다. 근육질의 사장님이 햄버거 패티를 굽고 스테이크는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갑니다. 안동 시가 육성한 청년몰 10곳이 문을 열고 첫 영업에 들어갔습니다. 여성들의 발길을 붙드는 샐러드바부터 묘한 분위기의 철학관, 아기자기한 떡케이크와 유기농 잼까지 업종 또한 다양합니다. 안동에서 나는 사과와 이제 안동 마을을 이용해서 블루베리랑 자몽, 뭐 라즈베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믹스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. 평균 나이 34살의 창업주들은 안동시로부터 창업 교육과 홍보는 물론 실제 창업 비용도 60% 이상 지원받았습니다. 매장은 평당 2만 원에 파격가에 임대했습니다.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점포를 얻을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젊어지는 시장이 반가운 건 기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 먹으러 왔다가 이불도 볼 수 있고 오는 고객들이 젊은이가 오네.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곳 포목골목에는 비어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해 앞으로 20여 개의 청년 점포가 추가 입점하게 됩니다. 안동시는 내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 신시장을 청년 창업지구로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